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목인 설 연휴에도 울상을 짓고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전통시장을 비롯 소상공인들이 아닐까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실태를 연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인천시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노태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노태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코로나 복 많이 받으라고요? 아니, 코로나 전국에도 코로나 전국에도 건강하게 복 많이 받으라고 한다는 게 많이 웃겼습니다. 예. 네, 코로나는 진짜 복을 많이 받아서 터져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걔는.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나저나 노태순 의원님. 네. 그 인천시 그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네. 이 개정안이 지난 4일에 본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됐었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뭐 노태손 의원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 네. 지금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시민들이. 네. 예, 일단 내용부터 좀 한번 좀 짚어주세요. 아, 이제 이게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그 상점과 규정에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도소매점 보호 비중이 낮은 구역의 상점가가 인정되지 못하는 골목 상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조례 제정한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게 되는 영세 소상공인 위주의 그 먹자 골목이나 카페거리나 이제 골목 상권 등이 이제 건축법 시행령상 용역 점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상점가로 그동안 이제 그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인천시에서 상점가로 인정받은 곳은 지금 2020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총 9개뿐입니다. 아, 수십 개 중에 예, 전체 중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8월 달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라는 게 골목 상점가라는 조항에 포함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제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후속 조치로 이번에 제가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 인천시도 이제 그동안 소외돼 있던 골목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제 기초가 마련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조례를 통해서 골목 상점가들이 경영 여건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뭐 음식점이라든지 또 미용실, 네네. 미용실 포함해서 네. 뭐 업종이 이렇게 줄을 이루는 골목형 그 상점가는 지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골목형 상점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받고요. 이게 당연히 이제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골목형 상점가가 이제 이번에 지원하게 된 거는 사실 중앙 정부에서도 가장 적용하는 게 뭐냐면 도시의 인천의 모토도 이제 균형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면 그 도시의 인프라는 교육, 의료,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가 안 좋으면 좋은 도시로 다 떠나거든요. 그러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골목 상점가가 이제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일면에서는 이제 그 상점가,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쪽에서는 예산이 또 이쪽으로 이제 그 빠져나가면 상대적으로 좀 지원을 받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예산이 아마 많은 그 예산이 지금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지원받지 못했던 지원 대상도 아니고 지원받지 못했던 이런 골목형 상점가들도 앞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고 이 안에는 원래는 50개 점포 이상의 점포를 가진 상점가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는 30개 이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그 골목형 상점가들이 좀 지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 댓글창에 김경숙님께서 좀 어떻게 저 인천 지하 상가 좀 살려달라고 노태선 의원님 이렇게 네. 댓글을 네네. 주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지금 많으신데 우리 네네. 노 의원께서는 지금 그 인천 지하 상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의견 내는 게 좀 적절하진 않은데 네. 지하상가는 역세권 원도심에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활성화의 요체인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정부에서 이게 지금 상위법을 좀 개정을 해서 국회에서 뭐 개정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시 조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성만 국회의원님이 이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을 위해서. 그 상위법 개정이 좀 나오면 인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 지하상가 전체가 사실 다 그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이 상위법 때문에 사실 그 역세권이 붕괴되는 사례를 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법이라는 게 사실 서민들을 위해서 상식에 의해 기초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제가 시의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 21대 국회의원들 중에 뭐 국회에서 이 현안에 대해서 뭡니까 개정안을 뭐 발의하신 분은 아직 없으시죠? 지금 그 전에 뭐 의원님께서 얘기는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근데 지금 이성만 국회의원님이 지금 산자에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계속 추진을 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태선 의원께서 인천 지하상가의 당사자라고 아까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왜 당사자죠? 제가 궁금해서 제가 지하상가에서 한 30년 정도 제가 영업을 했습니다. 아, 실제로. 진짜요? 네네.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그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상위법상 이게 이제 뚫고 나가지 못하는 지방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그 정부에서 좀 상위법을 좀 개정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지방 자꾸 지방 분권화 되니까 그렇죠 이제 지방 정부의 권한이 조례까지 미쳐서 지방 정부 자체가 상위법에 준용하지 않고 이제 지방 정부의 조례에 의해서 이제 운영될 수 있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상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뭐 이제 주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지하상가의 상가분들이 지금 뭐 엄청 유튜브에 지금 연휴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오셔서 호소를 하고 계시고 물론 네네. 또 소상공인분들 또 골목형 상점 운영하고 계신 모든 분들 다 지금 힘든 상황인데 네네. 정말 그 우리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힘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 마지막으로 물론 계획과 함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건 오늘 가장 제가 가슴 아픈 부분을 지금 이렇게 인터뷰할 때 지적해 주셨는데 네. 인천 시민 모두가 좀 행복한 그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에 소외되어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혹시 없지 않나 이런 것도 시에서 끝까지 보살펴보고 한 사람도 불편 부당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인천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하여간 코로나19 전국에서 우울한 진짜 그 2021년이 되지 않도록 저희 시위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을
진짜 떠받들고 사는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유 참. 되게 그 말씀 우리 노 의원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그 어떤 저도 청취자 입장에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느껴보면은 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고 실천하시려고 예. 노력하신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 시의원분들뿐만이 아니고 시의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국회 의원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좀 밟아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그 선거 때 모토로 삼았던 게 이민이천이라는 그 한자 성어를 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든다라는 용어인데 이제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목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이목지심. 좋은 정책이어도 네. 이제 신뢰하지 못하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신뢰해야 된다. 네. 그 속에서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모든 그 정책은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절 연휴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 또 사안들로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